ฟังคุณแดงเล่าเรื่องราวของผลิตภัณฑ์ตัวนี้ไปเรียบร้อยแล้วนะคะตอนนี้เราไปฟังประสบการณ์ตรงจากผู้ที่ทดลองใช้จริงชาวเกาหลีกันดีกว่าไปฟังกันเลยค่ะ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인 베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저는 좀 잠을 많이 자야 되는 편인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항상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. 어깨도 좀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더라고요. 히노키라고 제가 한번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. 그게 한국에서는 편백나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산속에서도 고지대에 올라가면 그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약간 보기는 힘들다고 들었거든요. 제가 알기로는 이제 히노키가 약간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향을 맡으면 이렇게 약간 상쾌해지고 약간 프레쉬한 느낌 그런 걸 주면서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그게 암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 때나 아니면 집 안에 이렇게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놔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포리노키 히노키 베개를 써보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선 제가 잠을 되게 잘 못 자는 성격이에요. 근데 이거를 써보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게 우선은 향이 되게 좋고 우선은 제가 두 번째로 느낀 건 잠이 너무 잘 와요.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상쾌하더라고요.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선 써본 사람이고 제가 이거를 거의 한 2주 정도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 괜찮은 이유가 뭐냐. 우선 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더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모든 일정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하는 스타일인데 프리노키 히노키 필러를 쓰고 나서는 그게 좀 약간 해소가 되더라고요. 딱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우선 상쾌하고 그리고 우선 한국에서는 유명한 이유가 암에 걸리신 분들이 되게 좋아요.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걸 쓰면 암이 낫는다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믿고 쓰셔도 되니까 그거 꼭 한번 써보세요. 프리노키 히노키 필러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. 저 믿으셔도 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